드릴게요. 네. 중독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를 가지려면요, 의존성하고요, 금단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아. 자, 그런데 보세요. 배고파서 밥 생각나요. 이건 배고픔이지 중독 증상이 아니에요. 목말라가지고 음료 생각나는 거 목마름 증상이지 중독 증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마름 증상이 생기면 무조건 커피만 생각난다든지 커피 외에는 먹기가 싫다든지 아니면 목마르지 않은데도 커피가 계속 생각이 난다든지 이거는 이제 중독 증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중독 증상까지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카페인 섭취 기준으로 1000mg을 지속적으로 계속 먹게 되면 이런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는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어머님도 혹시 나 커피 중독 아니야? 아니십니다. 자, 그래서 커피 중독인지 아닌지 저희가 지금 뭐 표를 준비했거든요. 보시면서 체크해 보십시오. 커피 없으면 두통이 온다. 커피 없으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커피 없으면 우울하고 예민해진다. 커피 없으면 속이 메스껍고 경련이 온다. 일단 집중력은 해당돼요, 저. 그래요? 박수림 씨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전혀 없어요. 커피 없으면 집중력이 네. 좀 떨어지긴 합니다, 솔직히. 네. 예. 이제 네 개인데요. 네 개 중에서 세 개 이상이면 중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중독이 되면 의존성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생각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두통이 온다. 감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요. 사촌이 땅 사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네, 집중력 떨어지는 거 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남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이 사람 왜 이래요? 이거. 진짜. 자, 그런데 그 모든 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다 커피를 안 먹어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중독 증상이라고 판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이제 의존적인 어떤 느낌이 있으시면은 그 원인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근본적 치유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금방 저런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실 수가 있습니다.